자, A2C 또 하나 보면. 네. 미국하고 소련하고 히틀러에 대항해서 싸웠잖아요. 네. 그러다가 히틀러, 아니다. 그거는 잘 알게요. 그래서 조조하고 유비가 아니다. 동탁이 맞네. 조조하고 유비가 동탁이를 대항해서 싸울 때는 친구였어, 저기였어. 친구였어요. 친구였는데 동탁이가 제거되고 나서는 유비하고 조조가 어떤 관계가 적군이 됐습니다. 됐냐? 서로 또 냉전 적이 돼버리지. 네. 지금 소련하고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또 친구 돼버렸지. 그리고 제가 미국에서 남북전쟁 일어났을 때 러시아에서 도와줬다고. 진짜요? 함선도 막 지원해줘. 1776년 전에 러시아하고 미국 식민자하고 친구였다. 네. 그러다가 히틀러하고 다시 또 힘을 합쳐서 싸우다가 히틀러 제거되니까 다시 냉전이 됐다가, 네. 냉전 시대에는 서로 땅따먹기 했잖아요. 네. 서로 그냥 땅따먹기 하는 정신없었고. 그러다가 지금 또 다시 친구 됐지. 네. 영원한 친구들. 쿠바가 있잖아. 예. 카스트로가 정권 잡기 전에는 미국하고, 미국 기업이 다 쿠바에 있었잖아. 네. 미국 회사들이 다 쿠바에서 활동했잖아요. 네. 경제 활동했지. 그러다가 네. 카스트로가 50년 전에 정권 잡고 나서 소련하고 손을 잡아버리지. 예. 미국 회사들 다 내쫓아버리지. 지난달에 다시 손 잡았어요. 그런가요? 지난달에 다시 손 잡았어요. 비즈니스 세계도 마찬가지. 특히 IT 쪽은 뭐 영원한 친구도 없고 영원한 적도 없습니다. 특히 IT가 가장 심해. 자, 네.